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TC 일렉트로닉 러스티 퍼즈. 오, 예, 퍼즈. 전 이거 되게 기대하고 있긴 해요. 사실 퍼즈에서 마음에 드는 사운드의 퍼즈를 찾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얘는 진짜 락앤롤의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네, 좀 그런 평판이 좀 있어가지고, 진짜 사운드가 그럴까? 뭐 이런 기대감? 약간의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친구예요. 네, 퍼즈, 볼륨, 톤. 네, 세 가지 간단하게 노브가 되어 있고요. 얘도 엄청 강한 철제로 되어 있고, 위에 페인팅,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9V 100A, 100mA. 네, 러스트 퍼즈. 이 색깔 되게 이쁘게 잘 발라놨어요. 네. 네, 안에 배터리 내장 가능하고요. 자, 무게 볼게요. 460g. 네. 이것도 굉장히 묵직한 그런 느낌의 페달이에요. 그러면 사운드, 퍼즈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러스티 퍼즈, TC 일렉트로닉입니다. 녹슬은 퍼즈. 녹색으로 칠했네요. 아. 녹이 슬면 이 색깔이죠. 네, 그렇죠. 네, 러스티라는 뜻이 녹슬다 뭐 이런 네. 거니까. 오, 그쵸. 퍼즈랑 녹이 슬었다랑 그 단어의 느낌 자체가 좀 잘 어울려요. 어울리죠. 네, 예. 뭔가 어울리는 그 단어 조합을 되게 잘했어요. 러스티 퍼즈. 근데 TC 일렉트로닉하고 네. 퍼즈하고는 잘 안 어울려요. 러스티도 안 어울려. 예. DC 일렉트로닉은 깔끔하고 뭐 이렇게 그쵸? 디지털스럽고 예, 약간 예. 뭔가 모던한 느낌 예. 뭐 이런 게 훨씬 더 어울리는데 예. 빈티지로 그냥 아예 이름 자체도 이렇게 박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 글씨가 진짜 안 어울려요. 여기 DC 일렉트로닉이라고 써 있는 게. 맞아 맞아. 근데 퍼즈의 색깔을 진짜 빈티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TC 일렉트로닉은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글쎄요. 이것도 조금 좀 중점해서 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퍼즈가 그 표현력이 부족하면 저게 디스토션이야, 퍼즈야 좀 애매하게 되죠. 그렇죠, 렛 같은 느낌. 예, 그리고 또 표현력이 너무 또 개성적으로 되면 네. 그 퍼즈 페이스처럼 너무 지저분하죠. 그렇죠, 그렇죠. 감당이 안 되고 예, 이게 퍼즈라면 나는 못 쓰겠다 뭐 이렇게 되죠. 예. 그렇죠. 예. 얘도 어떻게 퍼즈를 또 구현을 해냈는지 좀 되게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소리를 들어보기 전에 예. 자, 여기 노브 설명해 드릴게요. 예, 퍼즈 노브 있어요. 이건 뭐 드라이브 노브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퍼즈의 양을 뭐 네, 조절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볼륨 값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톤 있습니다. 간단하긴 간단하죠. 네네. 뭐 퍼즈 아날로그 느낌으로 간 간단하게. 거니까. 네.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펜더의 SG고요. 자, 갑니다. 좋아 이거. 와 이거 좋다. 막 변해. 와. 고급스러운데? 포즈가 되게 고급스럽게 달리는데요? 야, 이럴 수도 있네요. 아, 잘 만드네. 잘 만드네. 얘네 잘 만든다. 네. 기타 바꾸기 전에 마샬로도 한번 해보자. 네, 마샬로 가볼게요. 네. 뭐, 마샬하고 또 잘 어울리겠죠, 네네. 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사가야 되겠다. 아, 이거, 마음의 소리. 아 이거 하나 사가야겠다. 아, 이거 이런 퍼즈가 제일 쓰기 좋죠. 되게 진지하게 네. 얘기하시니까. 이거 하나 사. 당황했잖아요. 이거 사가야 되겠는데. 이게, 맞아. 정말 쓰기 편한. 예, 네, 이런 퍼즈가 없어요. 이게. 저희는 퍼즈도 되게 많이 하기도 했고 여러 종류의 퍼즈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듣기 편한 퍼즈 그리고 예. 뭔가 이렇게 사용하기 쉬운 퍼즈. 네, 그 동료 중에 이제 퍼즈 매니아가 있어 갖고 퍼즈를 한 2, 30개 갖고 있어요. 아하, 네. 진짜요? 뭐 톰밴더도 연도별로 있고. 아 진짜요? 뭐 200만 원 주고 사온 퍼즈도 있대요. 어디 가서 막 진짜 러스티. 아. 이게 소리가 나냐 이런 것도 대박. 그런데 다 사용이 못하지 아,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감도가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높아서 이건 뭔 소리 내가 기타를 쳤는지 뭐 이게 어떻게 쓰냐 이걸 그치. 막 이랬는데 그런 퍼즈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네네. 뭐 그 기념비적인 골동품의 가치는 있겠지만 네네네. 그 사용하는 사람은 죽을 맛이겠던데요. 그렇죠. 저 퍼즈 중에 이제 앤틱 몽키스라고 영국 밴드가 있는데 네. 그 퍼즈 진짜 잘 쓰는 밴드거든요. 그그 네. 그 사람들 사운드 나요. 아 그렇죠. 그냥 되게 고급스러운. 네. 간단하게 그냥 딱 밟으면 그 사운드가 나면 퍼즈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네, 네. 이게 너무 좋다 이거. 좋다. 진짜 네. TC 일렉트로닉 다운 해석인데요. 네 맞아요. 네, 딱 모던한 퍼즈. 네. 와. 뭐 러스티 퍼즈라고는 명명을 했긴 했지만 TC가 이제 섞이니까 이게 예, 아 이런 사운드가 나오는구나. 이게 진짜 딱 TC를 딱 아 우리가 TC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 사운드. 맞아요. 너무 신기해. 기가 막히네. 와, 기가 막히네요. 예, 기타를 한번 바꿀까? 바꿀게. 예. 기타를 바꾸면 이제 퍼즈한테 좀 불리하게 되겠죠. 그렇죠. 험버커에서 싱글로 바뀌었으니까. 예. 이렇게 이제 팬더로 바꾸면 더 불리하겠죠? 우선 팬더 불리하네 한 명 하고 네 이제 꺼고 네. 생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죠 뭐. 네 팬더 자 갑니다. 나는 TC는 팬더 앰프로 만드는 걸.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잘 묻어요? 잘 묻어. 아니 그 메탈도 왜 팬더랑 잘 맞지? 왜인 거야 대체? 예,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와. 앰프가 저 하나밖에 없나 회사에? 아, 최적화 시킨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아니 이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배음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놀라운데요? 이 정도 배음 나오는 퍼즈 쓰시려면은 한 10개쯤 사가지고 이거저거 다 실험해봐야 돼요. 그 중에 와 네. 이게 좀 낫다. 이게 좀 낫다. 이런 거지. 얘는 딱 돼 있어요. 딱. 네. 아 좋다. 이거.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예쁜데. 네. 마샬로 바꾸면 어떨까요? 네. 핸드릭스 소리가 나겠죠.
제가 알겠습니다. 마음의 소리 계속 제가, 나와요. 제가 또 퍼즈가 하나도 없어요. 퍼즈 그러니까 살 일이 없었잖아요. 네, 살 일도 마음에 든 퍼즈도 없었고 비싸고. 비싸고 맞아. 네. 쓸데없이 비싸고. 그리고 옛날에 그 퍼즈 페이스 지하양 이렇게 뜯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본 이후로 사고 싶지가 않아. 그게 터닝 포인트였어요. 진짜. 여기 다 허당이고. 그게 레전드 영상이었어요. 예. 진짜. 와, 우리 제가 깜짝 놀랐잖아. 네. 이게 대체 뭐가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 가끔 근데 그런 거 해야 되겠어요. 예. 그렇죠. 그 안에 대체 어떤 유닛이 뭐 배신감 비싼, 느꼈어요. 예, 비싼 걸수록 허당이야. 그때 퍼스페이스도 20 얼마였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만한 거 들어, 요만한 거 들어 있지. 와. 스위치가 이만하면 기판이 그거보다 작아. 기판은 작고 스위치 이만하고. 요 바디 요만하고. 이만하고 이렇게. 진짜. 허당 값을 20만 원을 받아. 야. 까고 진짜 너무 놀랬잖아요. 네. 이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닐 것 같아요. 460g 정도 나가니까. 근데 꽉 이게 이 바디 철제 무게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아, 그래도 이 정도면 가볍죠 뭐. 퍼즈페이스보다 가벼워요. 아, 근데 혹시 이 무게로 이 안에 있는 유닛의 무게를 감춘 거니까 너무 그럴 가벼울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사운드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그냥 뭐 요즘에 뭐 이렇게 얼터 얼터네티브 네, 하시는 락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혹시 모던 락이나 아니면 따로 이제 가요에서도 네, 네, 질감 내려고 네, 그 맛으로 딱 쓰는 거죠. 그렇죠. 살짝 했을 때 굉장히 모던한 퍼즈라고 하면 러스트 퍼즈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TC에서 러스트 퍼즈 써봐 되게 모던한 퍼즈 사운드 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퍼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얘도 초저가 네. 네, 그 시리즈에 맞물려서 99,000원에 애를 49,900원에 참 네. 싸다. 와 이거 진짜 가져가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퍼즈 사고 거기에 EQ 물려놓은 느낌이라서 예, 딱 솔직히 좋아요. 예. 뭐 이거 하나로도 굉장히 예. 역할을 되게 많이 낼 수 있고 좋아요. 네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한 줄평 주실까요? 뭐 제 오늘 하나 사가겠습니다. 아 계속 세 번째 언급하신 예, 네, 진짜로 사가겠습니다. 예. 네. 녹슬었지만 반짝거리는 퍼즈. 예, 네. 얘는 퍼즈계 뭔가 귀공자 느낌. 아유. 네 귀공자 느낌이니까 몇 대 몇? 9점. 9.5. 오, 야. 네, 네. 퍼즈 9.5면 이거 이건 만점이지. 만점이 만점. 네. 이건 진짜 만점이죠. 네. 자, 러스티 퍼즈 솔직히 생각 안 하고 기대 안 했어요. 네. 역가도 별로 생각 안 했고 질감은 뭐 말할 거 없이 그냥 퍼즈 갈 거니 했는데 네, 네. 이렇게 고급스럽게 퍼즈 사운드가 특히나 팬더에서 이렇게 잘 물릴 수가 뭐 이런 되게 충격적인 그런 사운드에 뭐 멋있는 팬더 자회사야? 뭐야? 멋있는 뭐 그러니까 TC가 팬더 앰프로 다 하는 거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네. TC는 시연을. 좀 마샬도 좀 사고 좀 부기도 좀 사놓고 그러십시오 좀. 네. 여러 가지 네, 앰프에 잘 붙게. 네. 자, 오늘 즐거운 시간 러스티 퍼즈와 함께 해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